자, 이제 2세트 11점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강지은 선수와 이미래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1라운드의 성적이 아주 좋았던 여자 선수들이고요. 강지은의 초구입니다. 강지은 선수 5승 2패를 기록했던 1라운드인데요. 단식에서는 3승 무패였습니다. 네. 짧아요. 네. 좀 밀어치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네. 지금 이목 쪽, 구 쪽으로 가면서 득점이 되는 그런 배치인데요. 자, 강지은이 첫 이닝 공타. 이미래 차례입니다. 아, 길게 세워봤습니다만 돌아서 네. 나갑니다. 두 선수 모두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이미래 선수와 백민주 선수가 대결을 펼쳐서 이미래 선수가 이겼는데 2라운드에서는 이제 이미래와 강지은 선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상당히 위협적으로 자 진행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좀 느렸어요. 내공 느리다 보니까 네. 스위치전 이후에 회전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빠져나가는데 조금 더 내공의 속도가 빨랐으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뻔했어요. 약간 밀리면서 네. 네. 뱅크샷이었는데요. 강지은 놓쳤습니다. 자, 회전을 좀 빼면서 네. 짧게 정확하네요. 네, 첫 득점. 자, 2이닝에 기록하는 이미래. 자, 회전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로 강하게 짧게 치는 공. 다시 한번 비껴치기. 자, 돌리질 못하네요. 네. 네. 계속해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한 점을 신고하면서 1대 0입니다. 이미래.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단식에서 패배가 없는 강지은 선수거든요. 3승 무패. 원뱅크 넣어치는 공. 네, 좋아요. 뱅크샷. 원뱅크 성공합니다. 돌리기 회전 좋고요. 네, 뱅크샷 이후의 득점 3점. 자, 앞서가는 강지은. 뭐 어떤 공을 먼저 쳐도 거의 똑같은 그렇죠. 그런 배치네요. 강하게 상단으로 네. 회전을 주면서 강하게 쳤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득점이 됐어요. 연속 4점. 대회전. 네. 네. 장타 강지은 연속 5점. 자,
힘이 조금 약해서 하얀 공이 보이나요? 자, 얇은 두께 이용해서 옆 돌리기 대회전. 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한 크라운 헤트 라운입니다. 자, 플러스로 치는 방법을 네. 네. 저 오마우시 빨리 체스 알려줘. 엄뱅크 앞돌리기. 아니 빨간 거. 저기 리버스로 강하게 쳐기. 리버스. 리버스로 빨리 쳐.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해가지고 치라고. 자르게. 크게. 너무 얇게. 얇게 스피드 있게 맥심 회전 주고 스피드 있게 치면 돼. 얇게 무조건 얇게. 네, 플러스로 치지 말고 리버스로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빠르게 강하게 쳐라라는 주문인데요. 네. 벤치 타임 아웃 40초 이후에도 이제 30초의 시간이 또 주어지니까요. 네. 예. 충분히 또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 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주문한 대로 네. 칠 수 있을지. 자, 장장 단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꺾질 못해요. 네. 너무 얇은 두께로 나갔죠? 네. 자, 지금 연속 5점 5대 1로 앞서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자, 자세 끌어주질 못했네요. 네. 이미래 3이닝 넘치죠. 약간 타격이 더 들어갔어야 돼요. 네. 자, 지금 빨간 공 옆돌리기로 해서 짧게 보는 공도 있긴 했었는데 이미래 선수가 좀 굴려치는 공에 자신이 있었는지 옆돌리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실패로 끝났고요. 자, 빠르게 다시 강지은 선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더블 쿠션인데 키스를 어떤 두께로 빼는지 한번 보죠. 자, 키스가 나죠. 네. 자, 평범한 두께로 치면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어요. 좀 더 두껍게 치면서 일목조건을 먼저 보내고 내 공의 회전력 조절로 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공이었는데요. 자, 비껴치기. 얇게 맞췄습니다. 이미래. 득점 실패.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회전력 조절을 해봤습니다만 약간 모자랐네요. 자, 횡단. 아, 너무 얇아서 네. 네, 너무 얇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공이 살아서 실려 나가지 못합니다. 아,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아래쪽으로 떨구고 네, 정확하네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역시 2라운드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되돌려치기를 해봤는데 좀 너무 얇았죠. 네. 자, 이미래 5대 2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호흡이 가빠지면 상체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기탄구 경기는 양궁이나 사격에 비유될 만큼 샷을 할 때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호흡이 좀 가빠지면 약간의 그 고개나 상체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지인 뱅크샷 놓쳤어요. 5득점 이후에 연속되는 공타. 자, 비껴치기. 아, 네. 자, 저걸 잡아내네요. 네, 이민에. 네. 키가 아주 굉장히 많이 길게 나갔는데요. 자칫 잘못 빼면 빨간 공을 큐로 건드릴 뻔했어요. 그렇죠. 예. 예. 살짝 들어 올렸는데. 네. 예. 테크닉이 좀 필요했던 그런 공이고요. 자, 끌어서 좀 잡아놔야죠. 아, 자 2-3에서 네. 돌아 나오는 각도인데 느리게 치면 없는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공의 속도가 좀 붙어야 저런 게 이제 득점이 될 수 있는 공이거든요. 파이팅이 넘치는 멋진 공이었습니다. 속도가 뒷받침이 돼줬던 득점. 원뱅크 넣어치기.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대신 부드럽게 자 직접 들어갑니다. 네. 네. 역전 뱅크샷. 이밀에 6-5입니다. 자, 코너에서 돌리면서 네. 네. 다음 공 역시 프로스트를 이용해서 짧게 보는 공. 자, 좀 많이 짧아요. 자, 역전에 성공하고 한 점을 앞서가는 이밀에. 자, 이번 이닝 4점. 자, 이밀에 선수는 아주 깔맞춤을 했어요. 손톱 색깔도 예. TS 네, 지금 색깔하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강지은 뒤로 돌려치기 길게. 오, 맞았어요. 아, 맞았군요. 네, 흔들렸습니다. 네. 동점. 자, 너무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살짝 흔들리는 모습. 뭐 거의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이 팀 리그는 새로 나온 헬릭스 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좀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점이 아닌 이제 선으로 예. 네. 공 표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을 노리죠. 길게 세워치나요? 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키스가 안 나는데 두껍게 해서 키스가 빠졌지만 네.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점을 만들고 네, 기회는 이미래에게 넘어갑니다. 1세트는 모랄레스와 김남수의 남자 복식조가 승리를 거두면서 1-0으로 세트 스코어 앞서가고 있는 히어로즈. 자, 더블 쿠션인데요. 네. 내려가면서 와, 성공입니다. 이미래. 자, 좀 대단한 스킬이에요. 네. 네. 1라운드 단식 3승 2패, 복식 4승 1패. 팀에서 다승 1위, 7승을 기록했던 이미래 선수 1라운드입니다. 자, 타임아웃.
자, 노란 공 뒤로 돌려치기 짧게 보면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 회전을 좀 많이 주죠. 직접 한번 노려봤는데요. 네. 아. 자, 처음에 좀 짧게 볼까 하다가 지금 조금 공격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만 완투에 완전히 코너에 꽂히면 나올 수 있는 각도긴 했어요. 약간 지금 두툼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번 이닝은 두 선수 모두 한 점, 7대 6입니다. 원뱅크 넣어치는 공. 아, 이 공을 네. 짧게 빼네요. 조금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점을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렸으면 조금 더 길게 만들 수는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자, 지금 상단으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분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상단이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쉽지 않았던 그런 공이었네요. 자, 끌어주는 공인가요? 비껴치기로 진행을 시킵니다. 여기서 투쓰리에서 바로 올라오면서 아, 이미 늦었죠? 네. 그런 공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네. 만들어내는 그런 공이거든요. 자, 회전을 줬을 때의 진행 각도 또 이런 궤적 같은 거는 사실 선수들이 몇 번 연습하면 알기 쉬운데 네. 회전을 빼거나 회전을 주지 않고 던졌을 때 이루어지는 공의 궤적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자, 플러스를 이용해서 짧게 보는 공 성공했고요.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미래. 자, 11점까지 2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끌어서 자, 포쿠션으로 자. 하하, 미스가 회전, 나옵니다. 예, 회전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미스가 났어요. 네. 우리 실수가 하나 나왔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뒤로 돌려치기. 이거를 자, 살짝 끌리는 바람에 네. 짧게 진행이 되고 말았는데요. 찬스 공이었는데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 공이 맞으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자, 공 반 개 이상 예. 차이가 났어요. 자, 앞으로 걸어서 아, 투 쿠션 네. 왕 쿠션인가요? 투 쿠션이네요. 네. 득점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미래 앞으로 걸어서 복합횡단으로 3쿠션 이후에 회전이 먹는 방식을 선택. 노란 공을 노렸던 거죠.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뒤돌려치기를 네. 길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목적과 두껍게 맞으면 뭐 거의 의미 없이 저렇게 많은 차이를 보내 그 결과가 나오고요. 원하는 듯이 좀 얇게 맞았을 경우에 좀 길게 나오는 게 형성이 됐을 텐데 많이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아하. 넘어갔어요. 네. 상단 회전을 좀 많이 주고 강하게 치면 되는데 지금 이미 선수가 반대 손으로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치기가 상당히 불리했었죠.
강하게 치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네. 자, 들어오지 않고 흘러나갔습니다. 자, 9대 6에서 점수가 좀 많이 묶여 있는 두 선수인데요. 강지은. 자, 역회전으로 네, 멋지네요. 네. 9대 7. 자, 회전이 역회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저 각도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자, 멋진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많이 끌려야 되는데요. 너무 근접해 있어서. 자, 네. 저거 골 만들어냅니다. 네. 9대 9 동점. 자, 이번에도 왼손이었거든요. 네. 특히나 저런 자세의 왼손이었을 때 회전도 많이 줘야 되고 되기 때문에 조금 미스큐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연속 3점이고요. 자, 짧게. 네.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10대 9예요. 단식 경기 1라운드부터 현재까지 아직 패가 없는 강지은. 자, 키가 좀 작아요. 얇은 두께 옆 돌리기 네. 가능한데 약간 모자라도 좀 강하게 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각도였거든요. 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대회자 안 돼? 지금 여기서 여기 빨간 거 자세가 안 나와. 여기서 심팽이 여기가 이게 얼마나 보여? 여기가 이쪽. 지금 들어가지 못해. 아, 못 들어가? 그럼 학골 한 번. 아주 안 나와. 왼손도 안 나와. 근데 쓰리뱅크도 괜찮지 않아? 아니 아니 뱅크가 안 나와. 아니면 이쪽으로 기르게. 그거 찍어 정확하게 정확하게만 치면 돼. 이거 찍어 칠게.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와 멀어. 돌대니까 괜찮. 지금 신사는 피디언이 좀 빠르게 카트를 해버리면 그냥 부드럽게 쳤을 때보다 훨씬 짧게 나오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자, 반대쪽의 옆돌리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안쪽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찍어치겠다. 자, 좀 굉장히 네. 距거리가 멀어요. 세트 포인트. 자, 찍어서 네. 좋습니다. 네. 강지은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역전승을 거두는 2세트가 됐습니다. 11대 9로 프로한테런 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